깜짝 놀랄 맛 LA 찹쌀 케이크. 우리의 전통떡을 그리워하는 LA의 교포분이 처음 개발하셨다는 찹쌀 케이크. 멀리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드시죠.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각종 소들로 모양까지 예뻐서 간식이나 선물로도 아주 좋답니다. 재료는 찹쌀가루 500g, 계란 1개, 우유 180cc, 팥배기, 완두배기, 콩배기 각각 100g, 견과류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예열하기. 냄비를 미리 약불에 예열하세요. 재료 반죽하기. 볼에 찹쌀가루와 계란을 넣고 우유를 나누어 넣으면서 섞어주세요. 속재료 넣기. 준비된 반죽에 콩배기, 팥배기, 견과류 등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구워내기. 예열된 냄비에 포도시유를 살짝 바른 후 속을 넣은 반죽을 넣어 20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10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